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망했대요 이게 아니라 내 빵집이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야 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장은철 셰프님이랑 크루아상 만들기 영상 찍을 때 잠깐 쉬는 시간에 장은철 셰프님이 말씀하셨거든. 적정한 크루아상의 가격대는 한 3,000원 정도가 부담 없이 먹고 또 팔면서도 큰 이익은 못 보지만 적정하게 이익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대인 것 같다라고 했거든. 왜냐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계산을 했거든. 원가를.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. 근데 크루아상을 크게들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크루아상에 이것저것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어. 버터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더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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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지금은 5,000원이야. 만드는 과정에서 뒤로 들어가는 양을 보면 버터 양을 왜 얘기하는지를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빵 가격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에 임대료도 있어. 임대료가 적게는 한 400원에서 많게는 7,800원까지도 원가에 영향을 미치니까. 큰 빵집은 사실 상관이 없겠지. 많이 만들면은 더 떨어질 테니까. 근데 일반 규모의 빵집에서는 뭐 10평, 20평 규모에서는 그거 무시를 못하지. 내 빵집의 적정한 가격대와 그 포지셔닝을 잘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식빵 전문점들이 되게 유행을 했을 때 지금 모를 거야. 식빵이 옛날에 유행이었었다는 것도 잘 모를 거야. 그렇게 오래된 옛날도 아닌데. 아니, 여기는 밀도는 아직도 그래도 잘 팔려요? 아니, 밀도는 뭐 진짜 거기는 실력으로 처음에 아예 딱 일어선 데니까. 근데 식빵 전문 체인점들이 생겼을 때 식빵 가격들이 다 뭐 1,500원, 2,000원, 2,500원, 3,000원 이랬거든요. 어느 날 갑자기 재료값들이 오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단가를 올리는 순간 손님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. 그렇지. 처음부터 거기였으면 계속 사먹었을 텐데 갑자기 너무 올린다 싶으니까. 그치 그치. 그때 당시도 식빵 전문점들이 동네에 한 두 개씩은 있었어. 지금 빵집들 카페들이 막 생기고 이런 것처럼 식빵 전문점들이 못해도 하나 아니면 두 개. 근데 그거 외에 빵집들은 또 계속 있었고.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 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, 왜냐면 식빵 어디가나 다 있는 빵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문이 닫았거든.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빵집을 한다고 했을 때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, 너무 비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싸도 내가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충격을 흡수할 룸이 있어야 되거든. 근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. 성심당은 뭐 거기는 뭐 방법이 없어.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. 목표는 성심당으로 잡으면 좋겠지. 내 롤모델. 근데 거기 맞춰서 나도 박리담회를 한다? 그러려면은 내 주방이 그냥 성심당만큼 있어야 돼. 일단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. 아, 그건 못하지. 이거는 세대가 이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바로는 안 돼.